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메스터 묻고답하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해마다 이맘때면은 사실 구글 내부에서는 연말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지난 한두 달을 보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서치 콘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서치 콘솔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이트맵 관련된 질문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질문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기 멀리서 우리 바트님,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동희님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치 콘솔에서 사이트맵을 강조하는데 사이트맵을 꼭 사용해야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같아요, 그죠? 우리 바트님 한번 커버해 주시겠어요? 네. 아,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 반드시 사이트맵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트맵을 제출하면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사이트의 URL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페이지 수가 많은 대형 사이트 또는 새롭게 만든 사이트라면 사이트맵을 제출하는 것이 색인 속도와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대형 사이트나 새로 만든 사이트나 역시 사이트맵을 넣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오케이. 자, 네. 그러면 또 그런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사이트맵을 제출하면 반드시 색인이 되나요? 예. 저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이트맵은 어떻게 보면 구글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수단이긴데 그 수집과 색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URL이 크롤링되고 생성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색인이 생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이트맵을 제출하면 그 사이트의 유리 구글에게 나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이트를 잘못 설정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사이트맵들은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제작되고 유용하게 제작된 사이트맵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좀 실전적인 질문이네요. 그죠? 워드프레스에서 사이트맵을 만들었습니다. 서치 콘솔에서는 제출에 성공했다고 나오는데요. 발견된 URL 수는 0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시네요. 예. 네.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워드프레스 사이트맵 생성 방식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사이트맵을 만들 때두 단계로 만들기도 해요. 이두 단계가 뭐냐면, 상위 사이트맵이 있고, 하위 사이트맵이 있는데, 상위 사이트맵에서 하위 사이트맵의 목록을 가지고 있고, 실제 URL들은 하위 사이트맵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트 연산자, 그러니까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 사이트 연산자를 통해서 그 자기 사이트의 URL이 검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 사이트 땡땡하고 example.com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요. 사이트가 얼마나 색인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사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 역시 서치 콘솔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실적 보고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치 콘솔의 실적 보고서에 평균 계제 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잘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계제 순위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몇 번째에 나오는지 평균값을 알려주는 건데요. 왜 평균값을 알려주냐 하면요. 페이지 계제 순위는 검색 질문, 검색어나 또는 검색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매번 달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순위를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구글이 뭐 광고가 아닌 이상 그래요. 그런 검색 결과를 항상 뭐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그런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평균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오늘은 그러면 설치 콘솔에 대해서 가장 다루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이트맵과 실적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역시 서치 콘솔 관련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서치 콘솔에 대해서 깊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컨퍼런스 관련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날 그 유튜브 상에서 뵙다가 현장에서 웹메스터 여러분과 함께 구글 검색과 사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우리 앰프로드쇼와 웹메스터 컨퍼런스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다들 어떻게? 네, 뭐 앰프로드쇼는 여러분들 그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모바일 상에서 빠르게 동작하는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앰프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마스터 컨퍼런스는 한번 예 여러 가지 주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검색과 정말 어떻게 하면 구글 검색에 최적화된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올 건데요. 저희가 이런 시간들이 뭐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알려져 있지만 좀 한 번 더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알아보고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저희들 계속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뭐 여러 군데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가 있나요? 아니요. 검색에서. 아, 예. 구글 검색에서 예, 웹메스터 컨퍼런스나 앰프 로드쇼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트님 참석하시나요? 다? 아, 네네, 그럼요. 저는 엠프로처와 그 웹마스터 컨퍼런스 특히 서울에서 참석 또는 발표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또 동인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러 예. 에리아에서 해주실 예. 거라고 믿고 예. 저희가 뭐 현장에서 뵙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나름 그 웹마스터 여러분들의 고충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구글에 할 말이 많다, 구글 검색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해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서치 콘솔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